뿌리막 제품 10가지를 100일 동안 3번 코팅하고 테스트해서 최고의 뿌리막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간편하게 쓰기 좋은 물악수와 내구성과 퍼포먼스가 좋은 세라믹 코팅제, 즉 유리막 코팅제 이 두 가지 장점을 살려 출시되는 제품들이 바로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 뿌리막 제품들입니다. 물악수처럼 사용하지만 유리막 코팅처럼 발수, 내구성, 슈팅, 광도 대부분이 물악수보다 더 좋다고들 하는데요. 이 뿌리막 제품들을 선정해서 직접 100일 동안 3차 레이어링까지 하면서 실사용, 실주행, 노상주차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엔 세차도 귀찮아 해서 성능 좋은 코팅제로 코팅해두고 겨울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뿌리막 코팅제 성능이 안 나오는 가장 취약한 추운 계절인 12월부터 2월까지 테스트로 진행했을 때 어떤 제품들이 어떤 성능과 특징이 있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올려두었던 물악스를 말벌 컴파운드와 강태기로 맨 도장면을 만든 뒤에 IPA를 사용해 혹시나 남은 컴파운드 유분기와 수분을 닦아내고 코팅했습니다. 코팅 시작 시 온도는 히터 때문에 18.3도, 습도는 61%였습니다. 보닛을 총 10개로 나누었고 또 그 구역 안에 반반 나누어 아래쪽은 뿌려서 타월로 닦고 위쪽은 코팅 블록에 케미컬을 묻혀서 걷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엄청난 후기 기술을 보유한 폼포나치의 유리막 클리너입니다. 가격은 뿌리막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세차할 때 뿌리고 고압수로만 걷어내면 오염물 제거와 코팅까지 된다는 제품으로 세차를 완료했지만 제조사 권장하는 방식으로 물기가 있는 도장면에 분사해서 고압수로 씻어냈습니다. 발수 형태를 살짝 보이긴 합니다. 일단 물기를 닦아내고 위쪽 부분은 도장면에 직접 분사해서 동봉된 타월로 닦아냈습니다. 강도와 슬립감은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도포한 게 색감과 슬립감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압수로 씻어낸 곳은 세정만한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담스 그래핀 어드밴스드 제품입니다. 세차하는 지인께 소분받아 바닥에 깔려있는 그래핀 성분들 때문에 흔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역시나 오랜만에 써보는 거라 눈도 따갑고 냄새도 독했습니다. 타월에도 이염이 되는 케미컬이었습니다. 아래쪽은 직접 분사, 위쪽은 코팅블록으로 코팅했습니다. 코팅블록에 분사할 땐 튈 수 있으니 차량 도장면에 튀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걸 권장합니다. 블록으로 코팅한 곳은 직접 분사해서 걷어낸 것과 다르게 무지개 모양이 보이는 걸 보고 타월로 걷어냈습니다. 히터가 나오는 게러지라서 그런지 더 빠르게 건조되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팅 블록에 그래핀이 묻어나 검은 점이 타월에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카티바 유성 코팅제입니다. 사이즈와 용량이 가장 작고 가격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24파이의 작은 트리거인데 트리거 성능이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뿌리고 한 번만 버핑하니 기름지고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마른 면으로 한 번 더 닦아내니 남은 얼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코팅 블록으로 도포하고 1분 정도 경과되니 케미컬이 조금 완화되어 뿌연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로 닦아내면 뿌옇게 변하고 2차 마른 타월 면으로 걷어내니 깔끔해졌습니다. 디아만테의 티타늄 골드 퀵 디테일러입니다. 트리거 분사력이 좋은 편이고 케미컬 컬러가 살짝 노란색을 띠는 제품입니다. 디아만테 제품도 1차로 닦아내면 살짝 하얗게 남아있었고요. 2차로 버핑하니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어플리케이터로 도포하고 타월로 닦아내는 게 작업성이 더 쉬웠습니다. 글론 인터미션 세라믹 플루이드입니다. 기존엔 카티바와 같은 작은 트리거인데 최근에 미세분사 트리거로 변경되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미세분사 트리거를 사용했습니다. 24파이 미세분사 트리거가 레버 저항감이 높고 분사가 급격히 강하게 나가서 분사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차로 닦아내니 얼룩이 남지만 마른 면으로 버핑하니 깔끔하면서 슬립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분사와 코팅 블럭 코팅 모두 색감이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인터미션이었습니다. 유성 코팅제 대부분이 경화 잘 되는 타입이니 사용한 뒤에 뒤집어서 분사해서 트리거 안에 케미컬을 빼주는 게 좋고 더 확실한 건 트리거를 분리해서 통 안으로 남은 케미컬을 분사해서 넣어주고 IPA를 트리거로 다시 한번 분사해주면 스로우 내부도 세척이 돼서 트리거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공중에 분사했더니 바닥이 정말 미끄러졌습니다. 뿌리막을 정말 뿌려서 사용하게 되면 주변 도장면에 무조건 날리거나 묻을 수 있으니 분사한 부분 위에 넓게 버핑을 해줘야 다음날 혹시나 남아있을 잔사나 얼룩을 피할 수 있습니다. TAC 시스템의 나노 다이아몬드 커츠입니다. 직접 분사 시엔 약하게 당겨서 튀지 않게 하는 게 시공 팁입니다. 항상 타월 두 개나 한두 판에 타월 한 장으로 앞뒤로 뒤집어서 마른 면으로 마무리해야 깔끔하게 작업이 되고요. 살짝 하얗게 케미컬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1차 버핑이 되고 2차 버핑을 하니 깔끔해졌습니다. 색감도 올라오고 슬립감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나노 아이코닉의 르샤인입니다. 분사력 좋은 트리거를 사용하고 있고 튀지 않게 도포하고 타월면을 뒤집어서 건조한 세면으로 버핑하니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코팅 블록으로 도포하는 게 균일하게 코팅이 되니 작업성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있는 곳과는 다르게 도장면 색감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라서 이것도 많이 흔들어야 돼요. 루미너스의 LM 그래핀 스프레이입니다. 그래핀이 첨가되어 있다 보니 많이 흔들어야 합니다. 버핑하니까 케미컬의 강한 향이 올라옵니다.
어플리케이터로 코팅할 때 묵직해 썼는데 생각보다 타월 슬립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색감 차이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클래스 메탈 블랙 디 언데드입니다. 두꺼운 에어 버핑 타월로 버핑을 했습니다. 코팅 후 도장면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타월에 느껴졌고요. 대체적으로 유성 코팅제들이 맨 도장보다 색감과 슬립감이 올라간 걸 확인했습니다. 메탈 블랙을 도포할 때 주변에 튀어서 IPA로 닦아낸 뒤에 코팅을 했습니다. 파이퍼 실드 퀵 코트 블랙입니다. 트리거와 뾰족 캡 두 가지 스타일로 구매가 가능해서 뾰족 캡으로 구매했습니다. 뿌리막으로 불리는 유성 코팅제를 코팅할 때 쉽게 코팅하려면 전통적인 유리막 코팅처럼 도포하고 닦아내는 게 작업성이 더 좋았습니다. 뾰족 캡 사용 시 트리거가 막힐 일이 없고 주변에 튈 염려도 없어 뾰족 캡을 추천합니다. 도포 방식을 코팅 블록 하나로 진행해서 마스킹을 떼어내고 코팅했는데 케미컬이 약간 우유 같은 느낌입니다. 코팅 블록이 지나갈수록 케미컬이 없어지면서 약간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감은 진해졌고 1차 버핑에 뿌연 느낌을 뒤집어서 2차까지 버핑해서 닦았는데 조명 주변으로는 뿌연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차 버핑을 하고 나니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기온이 낮은 12월에 진행한 뿌리막 코팅이다 보니 헤어드라이기로 약 5분간 뜨거운 바람으로 빠른 경화에 도움이 되도록 간이 열처리 작업으로 코팅을 끝냈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지하주차장에서 확인해봐도 색감 차이가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스킹 자리만 확인하게 색감이 뿌연 게 보였고 대부분 다 좋아 보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종이컵으로 1열과 2열 각각 슬립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인터미션과 폼폼아치는 슬립감이 상위권이고 나머지는 하위권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톱으로 만졌을 땐 폼폼아치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인터미션, 나머지 3개는 비슷했습니다. 위쪽 라인도 종이컵으로 슬립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손으로 느껴본 슬립감 순서는 하이퍼 쉴드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루샤인, TAC, 메탈 블랙, LM 순으로 슬립감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4일 뒤 야외에서 우연히 보게 된 먼지가 코팅한 부분별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쪽 라인이 아래쪽 라인 제품보다 먼지가 더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아담스 자리가 먼지가 가장 덜 붙었습니다. 하이퍼 쉴드 코팅 부분이 먼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루샤인, 나노 다이아몬드, 메탈 블랙이었습니다. 차량을 옮겨서 확인해보니 뿌려서 코팅한 것보다 코팅 블록으로 코팅한 곳이 먼지가 더 많이 부착되었습니다. 제품 성능과 먼지 부착과의 관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같은 제품인데도 코팅 방법에 따라 유리막처럼 코팅한 곳이 뿌려서 코팅한 것보다 먼지를 더 잡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팅 12일 후 비를 맞고 송풍기로 물기를 날려봤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비슷비슷한데 미세한 차이로 인터미션 쪽이 물기를 잘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기를 남긴 채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물자국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고요. 마스킹 테이프 자리만 오염물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화 테스트입니다. 원액을 렌즈 케이스에 두고 경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용량은 케이스의 80% 정도로 최대한 비슷하게 담았고 베란다에 두고 경화를 시켰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글론이 살짝 들어간 모습이고 티타늄 골드는 대부분 날아가고 노랗게 바닥에만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아담스 그래핀은 살짝 줄어들면서 표면이 굳어 볼록하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동그란 기포도 생겨져 있고요. 하이퍼 실드는 약 60% 남아있는 것 같고 느샤인은 절반 정도가 증발된 것 같습니다. 메탈 블렛은 약 70% 남아있는 것 같고 카티바는 절반이 날아가면서 겉면이 굳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8일경과 아담스와 인터메이션이 굳진 않았고 젤 형태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타늄 골드는 굳고 건조한 상태로 보이고요. LM은 가장자리만 굳었고 액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계라가 되었고 키코트 블랙은 대부분 증발이 되어 바닥에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끈적이는 형태를 보였고 루샤인도 액상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메탈 블랙과 카티바는 비슷하면서도 카티바가 표면이 굳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 경화가 된 건 티타늄 골드, 많이 증발된 건 나노 다이아몬드, 키코트 블랙, 조금 증발된 제품은 루샤인, 나머지 제품은 경화가 되고는 있지만 액상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담스와 인터미션은 겉면만 굳는 형태이고 안쪽은 그대로 액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폼포나치는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작부터 영상 제작할 때까지 약 100일 이상 경화를 시킨 모습을 보면 LM이 가장 많은 양이 경화가 되었고 그 다음이 아담스 그래핀, 마지막엔 카야 노모시 플러스가 두께감 있게 경화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폼포나치 제품은 처음과 지금까지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인 모습이고 나머진 비슷했지만 티타늄 골드와 키코트 블레이, 나노 다이아몬드 제품이 바닥에 잔량이 경화가 안 된 느낌으로 용액이 살짝 손으로 묻어나왔습니다. 카티바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무광으로 경화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5일 경과. 1차 코팅 후 15일 뒤 2차 레이어링하라는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하기 전 비딩은 나쁘진 않지만 겨울에 시공해서 그런지 물꼬리가 길어 보여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고압수로 물기가 뭉치는 현상이 가장 작은 쪽은 인터미션이었고 그 다음은 키코트 블레, 루샤인 순으로 작은 차이로 물기를 잘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카리 프리머스를 도포하고 그분 후 고압수로 헹궈주었고 산성 퓨리프카를 도포하고 4분 뒤에 중성 미트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3PH 세차 후 고압수로 헹궈보니 그 중에서도 나노 다이아몬드가 발수력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인터미션, 카티바, 메탈블레, 루샤인 순서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추운 기온에 2차 레이어링을 시작했습니다. 폼포나치 제품은 세차 때 뿌리고 고압수로만 세정과 코팅이 되는 제품으로 권장 사용 방법에 따라 분사 후 고압수로 헹궈내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링 하기 전에 게러지에서 라이트를 줍게 되어 유성 제품의 특징이 불이 부는지 붙여봤습니다. 폼포나치 제품부터 붙였는데 그을음이 너무 많이 생겨 게러지 바깥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불이 붙었는데 하이퍼쉴드, 키코트 블랙 제품이 불이 안 붙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성 타입의 무락스 제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뿌리막 제품 테스트에 포함되어 다음 3차 레이어링 때 하이퍼쉴드 키코트 블랙 제품을 빼고 카야 컴퍼니 노모시 플러스 제품을 긴급 투입하여 테스트를 이어 진행했습니다. 게러지 온도는 15.8도, 습도는 65%였습니다. 제품 별명처럼 뿌려서 코팅하는 것보다 어플리케이터 방식으로 도포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게 보여서 뿌리막이지만 주변에 튀는 걸 예방하기도 하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코팅 블록으로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유성 테스트에 수성이 껴있는 제품인 하이퍼쉴드 키코트 블랙을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봤습니다. 어플에 도포하고 문지르다 보면 케미컬이 증발되는데 버핑하면 자국은 없어집니다. 슬릭감이 좋아 보였지만 1차만 버핑한 영상으로 보니 각도에 따라 약간 하얗게 얼룩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탈 블렛은 코팅할 때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분기가 뿌옇게 보이지만 2차 버핑을 하니 없어지긴 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기름을 바른 듯한 스타일입니다.
LN 그래핀은 향부터 독하게 느껴지고 어플이 뻑뻑하게 코팅이 됐습니다. 1차 버핑 후에 뿌연 난반사가 보이고 2차 버핑하면 깨끗하게 작업이 되는 수준입니다. 으샤이는 어플리케이터를 많이 움직일수록 날아가는 스타일이고 1차 버핑으로도 대부분 얼룩 없이 닦여 나갔습니다. 작업 승이 쉬운 스타일 같습니다. TAC 나노 다이아몬드는 엄청 미끄러운 기름 같습니다. 향도 독하게 올라오는 제품이고요. 1차, 2차 버핑을 꼼꼼하게 해야 잔사가 없어지는 스타일로 LN 그래핀 메탈 블랙과 유사한 작업성 수준이었습니다. 아담스 그래핀 어드밴스드는 도포도 편하고 작업성도 쉬운 편에 두 번 버핑으로 깔끔하게 코팅이 되었습니다. 카티바는 1차에 얼룩이 남고 2차로 버핑하면 없어지는 수준의 작업성이었습니다. 티타늄 골드는 1차 버핑만으로도 깨끗해져 작업성이 쉬운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인터미션은 TAC 제품과 비슷하게 미끄럽게 도포가 되고요. 1차로 약간 뿌옇게 남고 뒤집어서 버핑하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폼포나치도 기름같은 느낌으로 도포가 되고 여러번 움직이니 살짝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차 버핑으로도 대부분 깨끗하게 닦이는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피막감이 좋은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다른 결을 가진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코팅 완료된 온도는 16도, 습도는 72%였고 1차 코팅, 2차 레이어링까지 앞면과 뒷면 모두 사용한 타월은 세탁도 어렵고 재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 폐기를 했습니다. 2차 레이어링 후 다음날 색감 차이가 나는 곳은 인터미션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옆에 코팅한 곳보다 더 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더욱 버핑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야 얼룩을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도 색감이 짙어져 보였고요. 그 다음은 카티바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 티타늄 골드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의 색감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2차 레이어링 17일 후 비를 맞은 비딩 모양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천 비딩이 가장 좋은 제품은 TAC 나노 다이아몬드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은 글론 인터미션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르샤인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하지만 살짝 일그러진 모양입니다. 메탈 블렛이 그 다음으로 좋았고 아담스와 폼포나치가 비딩 모양이 조금 아쉬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비딩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품마다 송풍기로 날려보고 물기를 남겨두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위쪽 경계선만 물방울이 남아있었습니다. 조명에 비추어보면 코팅을 안한 마스킹 테이프 자리보다는 코팅한 곳이 비만 맞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2차 레이어링 29일 후 최고의 성능을 내줄 거라고 믿고 마지막 기회인 3차 레이어링까지 진행했습니다. 고압수로만 뿌리면서 코팅제를 확인해봤습니다. 물이 뭉치거나 비딩이 안 좋아 보이는 제품은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폼포나치, 아담스가 다른 제품들과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물기를 밀어내는 성능으로만 본다면 인터미션 르샤인 제품이 눈에 띄게 좋아 보였고 중간 정도 제품이 메탈 블랙, 티타늄 골드, 카티바 정도인 것 같고 LM과 키코트 블랙은 뭉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3PH 세차를 진행하고 물을 뿌려 시팅을 진행해보니 확실히 3개 제품 폼포나치, 아담스, 키코트 블랙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낮은 시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수성 제품이었던 하이퍼쉴드 키코트 블랙 자리는 카야 노모시 플러스를 올리기 위해 도장면 정리 후 IPA로 유분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3차 레이어링을 나노 다이아몬드부터 진행했습니다. 르샤인은 뒤집어서 스트로우에 케미컬을 비우고 장관하는데도 내압이 차서 트리거 앞쪽으로 새어나와 젤 형태로 굳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LM과 메탈 블렛을 이어서 코팅 블록으로 코팅하고 위쪽을 모두 도포하고 5분 경환 후에 버핑해서 작업성을 체감해봤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1차, 2차에 조금 뻑뻑했지만 여러 번 버핑하니 깨끗해졌습니다. 살짝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르샤인은 바로 닦이지 않고 약간 굳은 듯한 느낌입니다. 1차 버핑하곤 뿌연 느낌이 났고요. 뒤집어서 버핑을 해도 뿌연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 최대 1분 이내로 닦아야 그나마 쉽게 느껴지는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여러 번 하면 그나마 깨끗해지지만 나노 다이아몬드보다는 작업성이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LM은 1차 버핑 후에 뿌였지만 2차로 뒤집어서 닦아보니 깨끗해졌습니다.
5분 경화시 작업성은 나노 다이아몬드와 LN 그래핀이 비슷했고 그 다음이 메탈 블랙, 루샤인 순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5분 경화 후 루샤인이 작업성이 어렵다는 건 빠르게 경화되는 제품인 것 같고 슬립감은 제일 좋았습니다. 아래쪽 라인을 아담스, 카티바, 티타늄 골드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미션은 미세분사 트리거가 막혀버려 뚜껑을 빼고 코팅 블록에 바로 묻혔습니다. 트리거 막힘 현상은 경화가 잘 되는 뿌리막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포프나치 유리막 클리너 제품 발수 성능이 안 좋다고 한 달 후기를 남겼는데 만능 발수 코팅제를 써보시라고 무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후기 개수와 고객 서비스에 진심인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레이어링 제품으로 만능 발수 코팅제로 코팅했습니다. 5가지 제품을 모두 코팅 블록으로 도포하고 약 5분 뒤에 버핑했습니다. 아담스는 버핑 타임을 구분하는 무지개 컬러가 보였고요. 1차 버핑만으로도 뿌연 느낌이 없이 작업성이 좋았습니다. 카티바는 타월 저항감이 느껴졌지만 1차 후에 2차 버핑으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티타늄 골드는 가볍게 버핑이 되지만 미세하게 뿌옇게 남았고 2차 버핑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터미션은 빡빡한 편이었고요. 동일한 트리거 문제가 생기는 게 빠르게 경화가 되는 루샤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경화가 빠른 제품 같았습니다. 1차 버핑으로 깔끔해졌고 2차 버핑까지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폼포나치 만능 발수 코팅제는 먼지가 많이 붙는 느낌입니다. 날아가서 경화가 되기보다 타월에 닦여서 걷어내는 느낌이라 1차, 2차, 3차 버핑까지 했습니다. 다른 뿌리막 제품들과 다르게 기름을 바른 듯한 케미컬 같았습니다. 5분 경화 시 인터미션, 티타늄 골드, 카티바, 폼포나치, 아담스 순으로 작업성이 좋았습니다. 3차 레이어링을 끝냈을 땐 14.5도, 습도는 70%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통합 슬립감을 손등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윗줄, 아랫줄 통합적으로 슬립감 좋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르샤인이 슬립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았고요. 인터미션, 폼포나치, 나노 다이아몬드, 메탈 블랙, LN, 티타늄 골드, 카티바, 아담스 순으로 슬립감이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품절이 돼 구할 수 없는 카야 컴퍼니 노모시 플러스를 구해서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에코스마트 워터리스로 오염물을 닦아내고 도끼비 패클로 도장면 정리를 한 뒤 IPA로 유분기와 수분을 모두 없애고 카야 컴퍼니 노모시 플러스 제품을 코팅했습니다. 제품 라벨은 노모시 제품이지만 카야 대표님이 뿌리막 제품이라고 노모시 플러스를 뿌리막이라고 자필로 직접 적어주셨다고 했습니다. 4일 뒤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2차 레이어링을 했고요. 워터리스, IPA, 노모시 플러스 코팅을 했습니다. 3차 레이어링 한 날 기준으로 7일 뒤에 폼포나치 만능 발수 코팅제도 동일하게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 2차 레이어링을 진행했습니다. IPA를 닦아내고 다시 한번 코팅 후 버핑했는데 역시나 먼지를 머금는 느낌이고 기름을 걷어내는 버핑 스타일이었습니다. 늦게 참가한 두 제품을 2차 레이어링까지 하고 6일과 5일이 지나고 마지막 3차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뿌리막에 3차 레이어링을 끝낸 기준으로 21일 후 세차와 함께 내구성과 내화학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늦게 참가한 제품은 3차 레이어링을 하고 난 7일 후입니다. 먼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분무기로 고르게 뿌린 뒤에 비딩 모양을 비교해봤습니다. 정차 시 비를 조금 더 많이 맞은 것처럼 흘러내리도록 뿌려봤고요. 위쪽과 아래쪽 위치와 보닛의 각도에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게 다르겠지만 인터미션과 루샤인, 나노 다이아몬드, 티타늄 골드, LM이 조금 빠르게 물기가 내려왔고 메탈 블랙과 카티바가 물방울이 조금 늦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고압수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압수 주변 물뭉침이 많은 제품은 폼포나치 아담스가 가장 넓었고 그 다음엔 나노 다이아몬드 노모시 플러스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군은 르샤인, 인터미션, LN, 티타늄 골드 제품이 물뭉침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을 하면서 링크 현상을 체크했습니다. 링크되는 모양의 크기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압수 린스하니 대부분 데미지를 살짝 입은 것 같고요. 고압수 물 뭉침이 조금 더 커진 느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칼리 프리워시 프리머스를 1:10으로 희석하여 도포하고 4분 뒤 고압수로 걷어냈습니다. 폼포나치는 신수 도장면과 비슷한 모습으로 물기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아담스가 여전히 물기를 밀어내는 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노모시 플러스와 나노 다이아몬드 제품이 초반보다 물 뭉침이 더 커진 것 같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아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성 퓨리피카를 1:10으로 도포하고 중성 미트줄을 해줬습니다. 고압수로 계면 활성제 성분을 충분히 걷어내니 고압수 발수력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트림 아이언 번입니다. 다음은 세차를 다 끝내고 뿌린 철분 제거제에도 잘 견디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딩 모양을 유지 못하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곳이 코팅층이 깨져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폼포나치, 아담스, 노모시 플러스가 손상되었고 나노 다이아몬드도 절반 정도 깨져있습니다. 르샤인과 인터미션도 작은 부분이지만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고압수를 뿌려보니 르샤인과 나노 다이아몬드가 그전보다 물 뭉침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코팅한 곳에 타르가 묻었을 때 지워지지 않으면 사용하게 될 타르 제거제도 영향이 있는지 사용해봤습니다. 에스프마 TGB 원액을 사용했고요. 고압수를 헹궈보니 이미 사망한 두 제품 외에 나노 다이아몬드, 르샤인, 인터미션, 노모스 플러스가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디아만테 티타늄 골드 제품과 LM 메탈블랙 카티바가 아직 성능이 준수해 보였습니다. PB1을 도포하고 3분 뒤 더욱 강한 테스트를 위해 미트질을 했습니다. 많은 제품이 여기서 탈락되었고요. 우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폼포나치, 물기를 끌어안고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 노모시 플러스, 그나마 힘겹게 물기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 인터미션. 남은 4개 제품 중에선 LM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메탈 블랙과 카티바가 그 뒤를 이었고 티타늄 골드 제품이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D 왁스오프 제품으로도 뿌리막에 영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더 강력한 테스트를 위해 미트줄까지 해줬고요. 라이너스. 여기서 후발주자들은 나가 떨어지고 추격하던 티타늄 골드도 친수 형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3개는 LM, 메탈블랙, 카티바입니다. 그 중에서 LM이 가장 내화학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메탈블랙과 카티바는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기를 그대로 두고 보면 티타늄 골드도 느리긴 하지만 물기를 많이 밀어내는 편이었고 인터미션과 아담스, 르샤인이 부분 발사력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내화학성 테스트로 습식 페인트 클렌저 스팽글의 리턴 제품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아쉽게도 밀어내는 코팅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뿌리막 대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가격은 대부분 대동 소이하나 카티바와 폼포나치가 가격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작업성은 1차, 2차, 3차 때 비슷한 느낌인데 도포 후 경화 없이 버핑 타임을 바로 가져갔을 때랑 경화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쉬운 작업성은 리샤인이 조금 편했었고 LM과 인터미션이 색감이 짙어지다 보니 유색 차량 시공 시 버핑을 놓쳤을 때 자국이 남아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하얀색 차량은 그에 비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준이라 편하게 코팅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에 손등으로 체크한 기준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리샤인과 인터미션이 가장 좋았습니다. 먼지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 제품은 키코트 블랙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르샤인, 나노 다이아몬드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먼지가 덜한 곳은 아담스, 그래핀 제품이었습니다. 발수 형태는 비가 왔을 때랑 물을 뿌렸을 때 통합해서 비딘각과 모양을 체크했습니다. 좋았던 제품은 르샤인, 메탈 블랙, 나노 다이아몬드가 둥글고 봉긋한 형태에 가까워 비딘각이 좋았습니다. 슈팅은 물을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가장 좋았던 게 인터미션, 티타늄 골드, 르샤인이 좋았습니다. 색감 증진은 인터미션이 가장 좋았으며 그 다음은 LM과 카티바, 티타늄 골드가 좋아 보였습니다. 3차 레이어링 후 3PH 세차하고 나서의 내구성은 LM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론 티타늄 골드, 메탈 블랙, 카티바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PB1 타르 제거제, 왁스 오프에 견디는 내화학성 테스트에선 LM이 가장 좋았으며 메탈 블랙, 카티바, 티타늄 제품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동 3위는 63점으로 디아만테 티타늄 골드 퀵 디테일러와 나노 아이코닉의 르샤인입니다. 2위는 67점으로 글론 인터미션 세라믹 플로이드, 대망의 1위는 루미너스 LM 그래핀 스프레이 제품이 90점 만점에 68점으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위와 2위 차이는 1점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시공 후에 색감과 비딩, 시팅에 만족스러운 제품은 인터미션이고 가격과 내구성, 내화학성을 중요시한다면 LM 그래핀 제품을 추천합니다.
작업성과 슬릭이 좋지만 먼지 부착이 아쉬운 루샤인. 전반적으로 성능이 나쁘지 않지만 가장 좋은 점을 꼽기엔 아쉬운 티타늄 골드 제품이었습니다. 아쉽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더클래스 메탈 블렛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리막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다섯 개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막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시공하는 팁은 겨울에 시공 시 최소 2회 이상 코팅해야 어느 정도 성능이 구현된다는 점. 세차하기 번거로운 겨울 대비 코팅하려면 낮은 기온이 되기 전에 미리 코팅하는 게 겨울을 나기에 좋습니다. 뿌려서 타월로 닦기보다 코팅 블럭에 도포하고 코팅하면 더욱 성능이 좋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경화 잘 되는 타입이니 사용한 뒤에 뒤집어서 분사해서 트리거 안에 케미컬을 빼주는 게 좋고, 트리거 분사 시에 튈 수 있으니 버핑 작업 반경을 넓게 타월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작업 후 빠른 시간 내에 그늘진 곳이나 흐린 날의 야외에서 얼룩 확인이 쉽게 되니 혹시 생겼을 모를 잔사를 확인하고 지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면 프리막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안전할 것 같은 독한 향. 제조사 권장 사용 방법에 따라 뿌려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시공하면 주변에 튀어 잔사나 얼룩이 남을 수 있고 다음 세차에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리막처럼 경화가 일어나면 트리거가 막혀 사용이 어려운 점. 온도와 습도의 성능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이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정성 들여 작업하는 제품이라면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의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구매해서 어플리케이터로 도포하고 닦아내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본 결과를 아주 주관적인 내용과 곁들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뿌리막 제품 선택과 사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